Salam Ongring. Salam Onga.처음 보는 사람이 보면 내가 뭐 괴물인 줄 알겠어. 이게 뭐야 그러면? 살라몽그리. 살라몽그리는 뭐야? 나만 부를 수 있는 별명이랄까? 뭐야? 특별한 바로 거지. 알았잖아. 나도 바로 알았어. 이거 입고 바로 알았어. 아, 깨깨르 몬스터가 내 짝이겠구나 오늘. 깨깨르가 왜 깨깨르지? 깨깨르 몬스터. 그러니까 깨깨르 몬스터가 먼저 나를 이제 뭐 살라몽, 살라몽그리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나도 깨깨르 몬스터를 깨깨르 아니면 뭐 깨깨 아니면 깨 아니면 깨깨르 몬스터 처음에는 뭐 째째 째 막 이랬었는데 이제 깨깨르 몬스터가 돼버렸죠. 이제 살라몽그리 같은 경우는 남들이 다 부르는 별명은 뭔가 정이 안 가. 그래서 나만 부를 수 있는 특별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치 나만이 별명을 불러야 알았어 맛있거든. 알았어 그런 거야. 내가 봤을 때 그거다. 몇 짝이 됐냐면 몇 년 전에 데뷔하기 전에? 데뷔하기 전이었나? 그때도 했어가지고 맞아 그때도 뭐, 했었죠. 여기 영상 띄워주세요. 여기 아니 요즘 있을 거예요. 네. 성장한 그들 몇 년 뒤에 그들은 무슨 대화를 나눌 것인가 그런 느낌. 깨깨르 몬스터 살라몽그리야 알았어.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? 서운한 거 없지. 있잖아. 사실 어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내 작업실에서 막 밥 먹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얘기할 게 이제 없고 깨깨르 몬스터한테 서운했던 거는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서운한 게 근데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우리가 약간 그건 같아. 서운함을 많이 하면 안 느낀다고 해야 되나? 그냥 뭐 그럴 수 있지?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관계는 깨깨르 몬스터는 뭐 그러겠지. 그럴 수 있지.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서운한 게 난 없는데. 나도 똑같아. 어. 서운한 건 없습니다. 서운한 거 없습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앞만 생각해봐도 저희끼리의 그런 서운한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냥 그런 그게 아닌 것 같아. 네. 다른 사람들은 아 이거 좀 서운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눴었기 때문에 뭐 이유가 있었겠지. 약간 그런 느낌. 이해하는 느낌? 고마웠던 일은 많죠. 고마웠던 일, 깨깨르 몬스터한테 고마웠던 일은 항상 뭐 같이 놀아주는 것도 고맙고 항상 있어주는 것도 고맙고 내가 이제 일본에서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제 많이 알려준 게 너는 아 너 마저 봤냐? 아니 레전드야. 뭐야 이거? 마시면 더 그래. 그래서 이제 나는 살라몽그리에게 고마운 건 나와 생각이 맞는 친구가 같이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게 많이 얘기하면서 느끼지만 너무 멋있는 애라 그런 시간 자체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난 좋은 것 같아. 그래서 그냥 고마운 거지. 고맙지. 또 멤버들 다 너무 고맙지만 유일한 동갑 친구라 낭만 있는 친구라 저희는 낭만지입니다. 같이 비슷해요. 그런 낭만이 비슷하긴 하지. 근데 너무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나는 유일한 같이 맞는 친구랑 재밌어. 그냥 있어서 그냥 얘기하고 있어서 재밌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많지. 앞으로 뭐 노래도 같이 하고 싶고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음악도 같이 할 거고 뭐 어디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집을 하나 만들어. 그러면 맞아. 거기에 바로 초대해가지고 바로 같이 밥 먹자. 난 살라몽그리랑 같이 하고 싶은 거 지금 친구가 된 지도 벌써 한 4년 5년이 됐지만 12년 정도? 2035년 정도에 같이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어제처럼 우리 꿈 이뤘다 그런 얘기 해보고 싶다. 낭만 멋있는 데서 재밌겠다. 앞으로도 그러면 살라몽그리와 깨깨르 몬스터 함께 잘 지내보자 계속 친구하자.